우리 나눌 말씀은 우리 교회가 함께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출류급기 본문.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본문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형대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그 성막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또그 자신을 내어주셔서 주의 교회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소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지혜로 지어져가는 교회. 여러분과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성소, 우리 믿음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고향이라 부릅니다. 그곳에는 나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그리고 우리 어린 시절을 수놓았던 친구들에 대한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향집을 부모님 집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고향집은...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의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향집은 내가 늘 가지고 다니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고향집은 그래서 공간이고 시간이며 동시에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도 역시 고향의 의미와 같습니다. 나의 영적 생명이 태어난 곳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 뜨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함께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나는 아름다운 시간의 기억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이제 카톡을 단톡으로 나누면서 제 아내가 우리 교회 얘기를 날마다 감사 제목 또 묵상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한마음 교회는 다 가족인가 봐요. 아플 때도 계속 그렇게 서로 다 연결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도 그렇게 다 연결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믿는 우리에게 생명의 터전과도 같고 또 마음의 고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에 그래서 집을 허락하셨어요. 개미 집도 있고, 거미 집도 있고, 강아지 집도 있고, 모든 예, 생명체에는 그 안에서 쉬고 보호받고 사랑받는 안식처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도 우리의 영적 생명이 쉼을 얻고 보호받고 충전되고 새 힘을 얻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집이 광야 한 가운데에서 하필이면 광야 한 가운데서 지어져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를 굉장히 정교하게 광야 한가운데다가 짓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 성소의 비밀은 뭘까요? 이 성소의 신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예, 과연 신비롭습니다. 모세는 신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그 설계 모형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 그 모형을, 설계 모형을 갖다가 예, 광야에서 그대로 짓습니다. 사실 그렇게 신비할 일도 없습니다 모차르트의 머릿속에서 그 많은 음악이 나오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신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안에 그 영감을 그대로 주셨고 그리고 모세는 가서 그 성막을 구현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또 그렇게 신비롭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성막은 어떤 우렁각시가 오거나, 아, 일곱 난장이가 와서 짓거나, 아니면 밤새 뭔가 뾰로롱하고 지어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자원하고 내어놓아서,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에, 희귀하고, 또 여러 가지 재료가, 또그 수많은 금이, 은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그 200만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원하니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데 하나님의 집 안에는 신비로운 장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지어지는데 성소는 둘로 나누어져 있죠. 성소와 지성소. 성소는 제사장이 거기에다 떡상을 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념하고 또 등잔대를 세워서 순전한 기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늘 타오르게 하고 그리고 향단에서 향이 올라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 그리고 제사장이 책임지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대제사장도 일년에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에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괴가 있습니다. 아, 그곳에는 구별되고 정결한 몸으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거기에 대제사장도 부정한 몸으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곳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과연 신비하죠. 그렇다면 이 성소가 가지는 거룩함의 정체는 어디 있을까? 성소의 비밀을 밝혀드립니다. 어, 이는 장소와 모양과 재료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사실은 이 성막이 이동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성막의 주변에는 뭔가 거룩한 기운이 감싸고 있고 거기에 잘못 들어가면 뭐가? 찌릿하는 기운이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집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광야에서 이동하기 위해서 이 성막은 조립식 텐트처럼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해체해가지고 들고 갈수 있는 거였어요. 번제도 안 해도, 언약교에도 그래서 항상 이 채가, 채가 달려 있었습니다. 조광목으로이 채를 만들고, 그리고 그 채가 거기에 항상 끼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소가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그것은 거룩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아침에 돼서 이동해야 될 때는 레위인들이 가서 그 성막을 해체하고 설치하는 일을 담당했고 그래서 그 채로 들고 다녔습니다. 마치 서커스단의 천막과도 같고 야외 음악당에서 이제 콘서트가 이루어질 때 설치되는 가설 무대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이 성소의 신비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 가설 무대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가설 무대가 설치되고 그리고 또 해체되는 모습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이상한 취미죠. 동네에서도 보면 가설 무대가 설치될 때가 있어요. 조명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립식을 막 돌려 가지고 단을 만들고 가설 모델을 설치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저는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거룩한 집을 사람이 설치하고 또 사람이 해체해 가지고 들고 다닌다고요? 그건 불경한 것 아닌가요? 혹은 아니라면 이것은 뭔가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은 다 사람이 하는짓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거룩한 예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지금 목사가 나와서 준비한 설교 읽는 시간이고 찬양되는 노래 한곡 연습하고 그리고 맡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순서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썩지 않아야 할 것이 썩을 것을 입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것은 모순이고 거짓말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질그릇에 우리의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이동형 텐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성소의 비밀입니다. 페인트칠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칠해 놓고 성도들이 그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비약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교회를 여러 번 이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신교 독일교회를 빌리기도 했고, 또 예배당이 아닌 일반 건물을 빌리기도 했고, 캐톨릭교회를 빌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경우에 예배를 새로 세팅해야 되었습니다. 캐톨릭 교회를 처음 했을 때는 예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캐톨릭 교회는 이 재단에 몇 미터죠? 그 주위에다가 아무것도 뭘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사에 필요한 도구들을 이렇게 놓기 때문에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어, 예배 단을 세팅하는데 보통 30분 정도밖에는 시간이 없었고 그것도 시간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늘 어, 초조하고 늘 어, 저희들이 에, 뭔가 특공대가 와서 예배를 세팅해야 되는.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를 준비할 때 항상 어수선하고 또 시간이 없어서 긴장감이 맴돌곤 했지만 저는 그 어수선함과 긴장감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함이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낮은 마음이었고 그러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항상 마음의 감동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성도들은 한국 교회의 차분하고 엄숙하고 그런 분위기를 그리워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종종 경험했던 전통교회의 그 고즈넉함 그리고 그 안정됨, 그 조용함 이는 우리가 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기억 속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역자들하고 고백했습니다. 옛날처럼 종을 땅땅땅 치고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성영을 부르겠습니다. 이전지간 만물들아 그렇게 하고 찬송을 세개네개 네 부르고 그 예배에 대해서 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에 경배와 찬양이 들어왔고 뜨겁게 찬양하는 거기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예배 방식을 통해서 익숙해지고 이를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그 예배 방식에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경험한다면 저는 전혀 의의가 없습니다 저는 앞에 앉아서 제 왼쪽 귀가 사실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베이스가 크게 나오면 제 귀가 약간 타격을 받습니다. 이번에 집회에 가서도 그랬고 또 지난번 청천은 아카데미 할 때도 귀에 타격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오는 타격이라고 생각하니 예, 제가 콘서트 가 가지고 귀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놀고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배하다가 제 귀에 약간 타격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적용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저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차분한 예배를 그리워하는 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실 천장이 몇 미터만 더 올라간다면 저절로 차분해질 거라고요 한국의 대형교회 네, 20미터 이상 올라간 천장 앞에서는 저절로 분위기가 잡히고요 네, 로얄 알버처홀이나 아니면 베를린 필이 공연하는 콘서트홀에 가면 사람들은 저절로 분위기가 잡힙니다. 그러나 성막은 사실은 이동형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광야에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성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설을 늘 손대를 묻혀서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만들자마자 마모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막의 재료는 만들자마자 바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낡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그들의 예배는 결코 낡지도 바래지도 마모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지으신 성소. 그것이 거룩한 성소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불을 내려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정확하게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과 소원을 주실 때에 그들은 모두 다 자원했습니다. 우리는 그 실험을 몇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자원에서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또그 외에도 선교와 다음 세대와 주의 성전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동을 가지고 자원에서 구별합니다. 예,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면서 국가에 세금 내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금함을 안 보이는 데다가 놓거나 아니면 온라인 구자를 하나 놓거나 교회가 필요해서 목회자를 그렇게 부유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목회자를 공개하고 그리고 교회에. 건물과 성소를 유지하고 또 나가서 선교와 하나님의 일에 쓴 바에 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와 물질을 구별해서 헌금하는 것이 왜 부끄러워야 하죠?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헌금 바구니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행위이고 이것은 성경에서부터 예수님도 함께 하신 일입니다. 명사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갈라쇼를 하면서 큰 액수를 먹음 할 때는 그들은 굉장히 명예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하죠? 예,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부모가 자식하고 같이 오늘 이 식사 차리는 걸 같이 해볼까? 할때 부모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또 자녀도 그 일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착취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에 된 땅에서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생명과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빚진 마음에, 그러나 자원하는 심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원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처음에 돈을 대출해 주려던 은행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외국인 교회가 돈을 빌려서 교회를 짓는데, 마음속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들 전 교인이 그 교회를 짓겠다는 그 사인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그 제가 웃었습니다. 그건 복음의 원리가 아니라고요. 예. 천명이 있든지 백명이 있든지,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슈벌박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자주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헌금을 해야지 교회를 지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헌금 얘기하는 교회가 싫어. 그러나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명나무 교회의 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설교를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들었던 한 분은 가다가 눈물을 흘리고 차를 세우고 그리고 저에게 한달 수입을 어, 전해왔지만, 그날 새로 오신 분들이 야 교회 잘못 왔다 예배 끝나자마자 굉장히 얼굴을 찌푸리면서 빨리 빠져나가는 모습도 제가 보았습니다. 예. 건축 헌금 얘기하는 교회에 오게 됐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공교롭게도 해외를 다니면서 세 군데를 갔는데 다 교회를 건축했답니다. 예, 그건 재수가 나쁜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동기부여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소가 광야에서 지어졌습니다. 완벽하게, 이동형이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소는 지어졌습니다. 저는 좋은 선생님을 만드는 것은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쳐야 될 학생으로 인해서 그 학생이 뭔가 부족할수록 선생님은 연구하고, 그리고 학습교제, 학습방법을 개발하고 그리고 감정이입하고 권유하고 그리고 함께하면서 사람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와 좋은 학생은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가 만드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자를 많이 치료할수록 좋은 의사가 만들어지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진료실을 만드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상담실을 만드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분만실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해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상담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아름다운 기억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산실이고 우리가 자란 고향집이고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 모래성과 다른 것은 한여름밤의 꿈과 다른 것은 우리들의 몽상과 생각을 따라 이해관계를 따라 욕망을 따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이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비밀은 성령의 감동과 지혜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는 일에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문적인 일꾼들을 거기에 부르십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명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한 기술이 또 능력이 이미 갖추어져 있었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럴 기회를 잘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감동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감동을 부으시니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그들 안에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총명이 그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보와 또 트렌드와 그리고 앞으로의 경향을 읽어내는 힘? 그런 것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온전한 분별력, 청명이 생기고 그리고 참된 정보를 담을 줄 아는 지식에 대한 욕구와 또 그러한 성취가 그들에게 있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야, 종교 생활은 적당히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 뭐, 교회 너무나 열심히 하지 말고, 그런 적당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되고, 그래서 생명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절대적인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삶의 그런 태도를 배우고, 여러분, 이것이 명가에서 배우는 교육 환경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집에 좋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 감동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감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보와 역할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원망과 비난과 아쉬움만이 난무하지 않고요. 저급한 감정의 찌꺼기들이 늘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있는 곳, 가정에서도 정상 체험을 하는 곳, 그래서 아,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감탄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누구나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감동을 받고 영의 감동에 충만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건함과 거룩함의 영을 부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눈이 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키보드를 누르고 우리가 피아노를 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마이크를 잡고 조정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이동식 성소를 마치 서커스단 천막처럼 들고 다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순방향 감동만으로도 언제나 차고 넘쳤습니다. 그들에게 정반합이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49대 51의 민주주의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그들은 하나가 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라이프스타일이 되고 문화가 되고 운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소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은 그집 자소는 잘될 것입니다. 명가가 될 겁니다. 다수결의 비에 의해 울고 웃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언제라도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 같은 방향을 보면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러한 집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 그러한 집, 주님이 머무실 수 있는 집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몸 대신 교회는 온전합니다. 몸 대신 교회는 거룩합니다. 몸 대신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아비 어미와 사랑하고 그 안에서 구원받고 그 안에서 천국을 가셨던 바로 그 주님의 몸 대신 성전은 낡아지지 않고 바래지 않고 마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주의 교회는 낡아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한 주님의 교회는 세속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천장이 얼마나 높아지고 낮아지든지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더 언전하게 사모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교회와 건물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저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집이 본웅에서 라인하우스로 갔다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병원 의사가 시골의 무이천에 있다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갔다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고, 그리고 생명이 구원되고 사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런던에 가서 집회하면서 젊은이들이 한 시간 반 걸려서 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한 시간 반 걸렸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교회의 영광을 그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네. 그 제가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깨어 있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건축헌금을 작정해야 되겠더니 어, 너무 좋아하셨. 그렇습니다. 네. 우리도 어, 예배당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어,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게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낙원에 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센터가 될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 장소가 전부가 아니지만 장소는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고 내가 잊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헌금을 자원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빈말 아닙니다. 그들이 예배할 처소를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예.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독선과 아집의 노예가 될까요? 아니요. 그들은 절대성을 배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절대 기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까요? 세상 일은 놔두고 공부하고 숙제할 일, 시험 볼 일도 있는데 교회 와서만 시간을 보내는 그래서 현실을 도외시하는 허위와 기만과 위선을 배울까요? 아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며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파도 속에서도 당당하게 감사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 말씀을 배운다는 건 뭘까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문법을 배워서 그들이 특권 의식 속에 숨게 될까요? 아니요. 그들은 거, 죄와 거짓을 마주 보고 대결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법을 배워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흥하는 집 명문가의 참 모습입니다. 조선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양육하기에 애썼습니다. 그런 좋은 선교사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조선 땅에 보내 주셨어요. 1885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재물포항에 성경을 가지고 내렸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조선 사람들에게, 값 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대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많이 얘기했는데, 조선의 민중들이 그것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저 눈이 푸른 양귀들이 와가지고 뭔가가 바라는 게 있을 텐데,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와서 자꾸 그렇게 할까 하는 그 의도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86년에, 온지 1년이 안 돼서 5월 11일에 정동고아원을 열었습니다.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었는데 고아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하필이면 길거리에 버려진 그 고아들을 모아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세우고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게 사람들에게는 역시 또 오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귀신들이 아이들을 불러 모아다가 살찌워 가지고 몰래 잡아 먹는다. 미국으로 보내서 잡아 먹는다. 그리고 아이들의 눈을 캐서 그 재중원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 그 병원에서 아이들의 눈을 캐 가지고 사진기를 만든다. 아 그리고 아이들을 잡아 가지고 갈아서 성찬식에 쓸 마약을 만든다. 한국 사람들은요 미련하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머리가 좋고 예, 영악했죠. 예, 그런 소문들을 왜 그렇습니까 예, 이해관계가 없으지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거기에서 십자가는 내세우고 있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무슨 교황청의 지하도 예, 뭐, 뭐 그런 무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현지 목사님들하고, 어, 제가 일주일간 강의를 하고, 그러면서 장학금도 전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식사도 제공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와서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 뭔가 떡고물이 있기 때문에 와서 이런 거 하는 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봤더니 절반이 손들더라고,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절반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해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고아원을 빌어서, 유경사업을 빌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형제 고아원과 같은 그런 세기의 스캔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언더우드와 같은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종을 우리나라 복음의 초기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그리고 그 진정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그 진실함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을 저는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진실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정말 열 일을 진짜로 열일 이상을 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뭐열몇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는 찬송가를 번역해 가지고 찬송가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 106곡의 찬송가를. 그는 음악 전문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대부분을 다 번역했습니다. 동료 선교사들이 다 휴가를 갈 때도 그는 나는 오늘 또 일을 합니다.라고 그의 일기책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가를 만드는 것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본업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번역하고 만드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전도집회를 17번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함경도를 선교여행하면서 뉴욕에 있는 형이 타자기 세계적인 제조회사 그래서 동생에게 와서 이제 선교사 그만하면 됐으니까 나하고 경영을 하자 그럴 때 껄껄 웃으면서 편지를 찢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뉴욕에서 백만장자로 사는 것보다 조순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 그렇게 그는 얘기했습니다 저는 모든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이 허연지기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스피릿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찬송가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에, 106곡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천부를 찍었는데 에, 돈이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돈이 없죠. 1893년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27년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 기울어가는 조선의 운명이었습니다. 250달러가 들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자기가 그것을 자비로 만들어서 자기가 헌금합니다. 250달러. 오늘로 치면은 큰 돈이지만 그 돈의 액수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250달러도 없어서 언더우드가 그것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성도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한마음께 어디서 재단이 있나? 어디서 물건 넣어서 돈이 들어오나? 아니면 무슨 재력가들이 뭔가가 있을까? 네, 그런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합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이 킹덤 컴퍼니를 꿈꾸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게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시장 논리를 따라 경제 원리를 따라 하는 예, 장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될수 있습니까? 그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뭔가, 뭔가 다른 구석이 있는 것 아닐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 서로 다른 두 세계의 다리를 놓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실험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명문가의 모습을 이룩할 겁니다. 이 성교, 성소의 사람들은 사랑과 증오 사이에서 눈치 보지 않을 것입니다. 가짜 애정과 욕망에 군침 물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사랑받기를 구하고 자기를 사랑받는 자리에 내어놓을 것입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뒤돌아보고 그리고 책임을 미루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제나 주의 기쁨 되기를 사모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의 성전의 거함이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주님을 가까이함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이 성전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초보입니다. 나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저는 교회 안에 아직도 깊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의 성전 안에 여러분이 당당한 멤버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가족이 되십시오.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초신자이지만 아직까지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나는 주님의 몸 안에 들어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명문가가 되겠습니다. 이동식 성소 나는 또 나그네로 살겠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몸이 되겠습니다. 초신자 중에서 그런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분 한번 일어나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용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이 없으신가요? 예, 고맙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존의 신자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의 성소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원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나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교회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 한번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영원의 본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값지고 사셔서 고맙습니다. 주의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 구조선으로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얼마든지 모든 영혼이 와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